그러나 인터내셔널 학생이라고 했었을 때는 SSAT 점수를 갖다 제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원장 더스틴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보딩 시리즈 페이스쿨 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먼저 할 거냐면요. 일단 보딩스쿨을 지원하기 전에 그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쿨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와서 페이는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는 어떻게 잡는지 기타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페이스쿨에 관하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들을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냐면요. 일단 학교에서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좀 많이 선호하고요. 우리 학교는 이렇다라고 해서 정말 디테일을 남겨놓은 그 정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정보가 좀 거쳐가서 또 다르게 거쳐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들이 약간 조금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라이언 아카데미 블로그에 초반에 왔었을 때 되게 2012년도에 막 해놨던 이런 스쿨리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정보가 오래된 정보들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갖다가 바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위에서 지인들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팩트를 찾아서 어떤 걸 갖다 취하거나 그분들이 얘기해서 좀 필요한 정보들은 또 테이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정보는 좀 가려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자료를 보고 실제로 보딩스쿨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런 정보들이 좀 약간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그 파트를 가지고 봤을 때 저의 주관적인 내용을 갖다 같이 겹쳐서 저의 오피니언을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다른 부모님들께서 어떤 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상담을 할때 들을 때도 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성을 좀 두려고 하고 좀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 학교를 학생들을 보딩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점을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혼자서 보딩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좋은 소스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쿨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2023년에서 2022에서 2023 그래서 2023년도에 배포했던 페이스쿨에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applying for admission 여기 나와 있는데요. 페이스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원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쿨은 페이스쿨 스쿨 자체의 원서가 있어요. 페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SSAT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는 SAO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게이트웨이 프랩이라는 그 보딩스쿨을 왔었을 때 나왔던 그 원서를 쓰는 곳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어떤 원서를 쓰더라도 이 학교에서 막 선호도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나 SAO를 쓰게 되면 다른 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걸 갖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페이스쿨 온라인 원서를 써보시면 되고요. 아, 어느 게좀 다르냐면요. 페이스쿨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게이트웨이랑 다 똑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레코멘데이션이 좀 달라요. 아, 이거는 부모님께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데이스쿨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5데이 보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데이 보딩 스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스쿨이 있어요. 5데이 보딩이라고 하는 건 5일은 학교에서 보딩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걸 말하고요. 7데이 보딩은 그 7일 내내 계속 보딩 스쿨을 들어가는 학생이고요. 데이스쿨은 부모님께서 픽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쿨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처음에는 보딩 스쿨로 7데이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5데이로 나와서 주말에는 뭐 튜터링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데이스쿨 학생들도 같이 있습니다. 데이스쿨 어플리케이션의 데드라인은 1월 15일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은 세컨드리 보딩하고 좀 달라서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쿨은 어떤 게또 있냐면 보딩 스쿨인데 롤링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갖다 좀 빨리 작성을 해서 지원을 해서 좀더 일찍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서를 들어갈 때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원서를 갖다 다 컴플리트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레코멘데이션만 빼고. 그래서 롤링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연중에 어느 시기든 원서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도 되어 있어요. 데이엑스쿨 같은 경우. 그래서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보면 학교에서 클래스를 오픈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갖다 쉐어를 하고 부모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십시오라고. 그래서 페이 오픈하우스도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페이의 테스팅 리퀘어먼트대요. 인터내셔널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ESL 코스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카디건이나 다른 학교처럼 ESL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8학년 때 ESL을 많이 듣고 9학년 때는 메인스트림 잉글리시를 많이 들어가게끔 해요.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토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토플 7월에 7월 중순인가? 또 토플이 또 바뀌게 되었죠. 시험 시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토플 점수는 필요하고요. 2023년 내년까지는 일단은 여전히 테스트 옵셔널이에요. SSAT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긴 합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학생이라고 했었을 때는 SSAT 점수를 갖다 제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보시게 되면 뭐 CEDWIC, NLCS, KIS, DIS, TCIS 뭐그 외에 되게 다양한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스쿨이. 그러면 그 학교의 GPA 신용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주니어 보딩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평가는 할수 있는데 대부분 뭐 SSAT 만점이고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아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SSAT 점수가 좀 높은 학생이 다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SSAT 점수가 좀 없어요. 스펙이 되게 좋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학생이 막 되게 많이 막 되게 큰 내셔널을 뛰어날 수 있는 되게 뛰어난 만약에 스펙을 하나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토플 점수가 약간 작어도 합격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인터내셔널한테 가장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토플 점수는 적극 제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SSAT는 옵셔널이나 저는 주니어 보딩을 지원하거나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했을 때 인터내셔널의 학생들한테는 꼭 SSAT를 보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왜 SSAT를 보는 학생들이 왜 주니어 보딩이나 세컨더리 보딩을 학생을 가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좀더잘 가게 되고 SAT 점수가 좀 일찍 끝나냐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SSAT에서 버벌 섹션에서 단어의 그 고난도 어휘랑 SAT에서 나와 있는 고난도 어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보케브러리를 많이 공부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니어 보딩을 가고 세컨드리를 보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은 조금 더 어휘 면에서 좀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리딩이나 테스팅을 갖다 대하는 임하는 자세가 좀 학생이 달라요. 그래서 주니어 보딩이나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SAT 면에서도 점수가 좀 국제 학생들보다 잘 나오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는 어렸을 때 이러한 시험, 입시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피는 뭐 50이고 인터내셔널은 100불이고 원래 인터내셔널은 되게 그거 많이 비용이 더 비싸진 건 더블 이거 되는 건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영주권, 시민권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 보딩스쿨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인터내셔널이냐, 도메스틱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이 학생을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 안 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영주권, 시티즌과 퍼머넌트 레지던트 그린카드 갖고 있더라도요. 이 학생이 미국 밖에서 산 시간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여전히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보딩스쿨 인터뷰 들어갈 때마다 인터뷰 담당자한테 매번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아무리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갖다 한 15년 이상을 갖다 계속 살고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다 갔다고 하면은 여전히 인터내셔널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pplying for Financial Aid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학생한테는 Financial Aid를 신청하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이거는 Financial Aid라고 하는 거는 Tax Filing도 필요하고요. 저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주니어 보딩이나 세컨더리 보딩 갔었을 때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 안 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1866년, 아, 그건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페이스쿨을 가서 보시게 되면 왔었을 때 페이스쿨은 되게 그 빨간색 브릭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저희
페이스쿨을 딱 가서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빨간 벽돌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왔었을 때. 첫 번째 주니어 보딩스쿨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생긴 거. 맞아요. 그때 왔었을 때. 그리고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페이스쿨을 갖다 보시고요.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 페이하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건물 양식이 exactly the same.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와서 그 시기 때 만들어졌던 양식들은 되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에 가보시게 되면 프린스턴의 그 컬처랑 프린스턴의 건물을 보시게 되면 그 학교에 만들어졌던 보딩스쿨은 똑같은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었을 때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1866년에 됐던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주니어 보딩스쿨인 건 맞고요. 여기서 갔었을 때 보면은 이거 25마일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에 대해서는 막 와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전좀 약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페이스쿨을 가게 되면 딱 처음에 들어가서 느끼실 때 부모님들이 생각했었을 때, 오? 이게 시티, 되게 스몰 타운 안에서 이게 메인 스트릿이 딱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 페이스쿨 같은 경우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쫙 되어 있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채플이 있고 저쪽에 또 세인트 마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쿨 딱 봤었을 때 보면은 아카데믹 빌딩도 메인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움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작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신데요. 그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그 풋볼 필드도 나와서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글브룩과 카디건에 비해서는 작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스쿨 바이브는 느끼시면 아마 페이스쿨을 보시게 되면 이 페이스쿨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는 거는 이거이기도 해요. 건물 양식이 정말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양식이기도 해요. 하버드에 나와 있는 양식이기도 하고요. 페이스쿨 그 주위에서 보스턴에서 딱 내려서 페이로 딱 밟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페이스쿨에서 묵을 때 페이스쿨 학교를 그 호텔 잡는 지역도 그렇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쿨에서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보면은 네이팅 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페이스쿨 가면 네이팅 몰뺄 수가 없죠. 저도 맨날 가면 거기서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좀 우리나라 서울 같아요. 왜냐면 보스턴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 놀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스턴에서는. 보스턴에 가면은 예를 들면 땡스기빙 때 가서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면 왔을 때 프루덴셜 몰 가면 다 만나요. 거기 1층부터 시작해서 막 와가지고 막 브룩스, 앤도버, 엑시를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학교들이 주르륵 왔을 때 보면 다 후디 입고 돌아다니고 놀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페이스쿨에서 보면 네이팅 몰에서 되게 가까워서 네이팅 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몰에서 학생들이 가서 그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버블티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보스턴에서 딱그 내리자마자 그 차를 갖다 렌트를 하고요. 그리고 호텔 앞에까지 그쪽 지역에서 딱 밟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근데 보스턴에서, 그건 있어요. 보스턴에서 여기 나이키 빌딩이 있는 이 트래픽 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항상 좀 많이 막혀요. 그래서 그 막히는 거 빼고는 정말 보스턴에서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좀 놀라셨죠? 네, 뉴욕에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스턴에서 딱그 보스턴 시티 안에 들어가는 그쪽만 막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75명의 그 보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앤걸스, 데이 스튜디언 이게 포함되어 있고 보딩 스쿨 같은 경우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 150명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와가지고 150명으로 돼 있고요. 뭐 이런 기본적인 뭐 한두 명의 오차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7, 8, 9 학생들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over 20 countries. 그 다음에 나와 있을 49 surrounding towns. 와서 endowment. 요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요 endowment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바로 한번 시리즈를 간다 한번 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teacher student ratio and 6. 여기다, 이거는 뭐냐면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이 6대 1인데 이건 6대 1이거든요. 그런데 라틴 클래스를 들어가서 클래스 수업을 하시는 거 보시면은 정확하게 6대1보다 좀더 많은 학생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되게 소규모인 건 정말 맞아요. 근데 항상 평균 비율이기 때문에 약간 클래스마다 좀 차이가 난다는 건좀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리고, faculty advanced degree 77%. 이것도 맞아요. 페이스쿨에서 보시면 어드밴스 디그리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막 MIT에서 무슨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거기서 아이를 맡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드밴스 디그리 가진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나머지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그 보딩스쿨에서의 음식을 먹는 거 어떻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패밀리 스타일 당연히 페이 같은 경우는 왔었을 때 처음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밥 먹는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 둥그런 테이블에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줄로 앉아서 있고 메인 선생님들이 갖고 와서 밥하고 이런 걸딱 같이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패밀리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와서 먹기 전에 학생들이 Go 페이 이러면서 빡 해서 하는 다이닝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시게 될 거군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밥을 갖다가 패밀리 스타일 퍼서 학생들한테 주고 뭐 먹고 싶으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떠서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다. 패밀리 스타일 다이닝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버펫처럼 이쪽 쭈루룩 해서 아이들이 먹을 걸 갖다 쭈루룩 많이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던 학생 중에서 베이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맨날 베이글을 막 먹으라고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호텔에서 데리고 왔었을 때도 호텔에서 베이글은 저는 싫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좋다요. 그러다가 이제 A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맨날 요즘에 지금 그 학생 대학교 가긴 했는데 맨날 그 베이의 그 음식과 다 그립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 베이에서의 그 최고의 맛집은 삿포로인데 그 삿포로의 진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베이 삿포로 가면요 한국 사람보다 미국 애들이 더 많아요.